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실손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저특례의 대상자라 95%를 할인받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회사에서 이를 어떻게 알고 다시 전화와서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되니까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이 보험사에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줘도 되나요? 보호막님 제발 도와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잘 모를 것 같은 중증 환자 산저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저특례 제도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환경적인 요인과 식습관 등으로 확률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증 질환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또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산저특례 대상자에게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란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환자 산저특례 제도의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중증 질환에 대해서 1년에서 5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5%에서 1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간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도표에 나와있듯이 등록제의 시행시기는 암 같은 경우는 2005년 9월에 시행했고요. 희귀질환은 2009년 7월, 중증 난치질환은 2009년 7월에 시행이 됐어요. 적용대상은 암이나 산저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산저특례 등록 중증 난치질환자로 분류가 되고요. 특례기간은 5년, 그리고 희귀질환은 5년 재등록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증 난치질환은 5년에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결국에는 5%만 납입하시면 되고요. 95%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납입을 해준다는 거죠. 매우 좋죠? 특례 현황을 보면요. 암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9월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뇌혈관도 2005년, 그리고 심장질환도 2005년,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은 2009년에 시행이 됐고요. 중증 화상은 2010년 7월, 그리고 중증 외상은 2016년 1월,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도 2009년 7월에 시행이 됐어요. 이런 분들을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본인 부담금은, 그리고 산저특례 제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후에 공부하셔가지고 제도를 신청하시면 95%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증질환자 산저특례 대상은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질병부 입원 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을 포함이 되고요. 시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5만 본인 부담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 1,000만 원 병원비가 들었다. 그러면 50만 원, 5%만 납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의 상병의 치료를 위해서 별점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보장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 가에서부터 밑에 먹까지 다 보장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후천성 동정맥 아니면 순환기계 아니면 두개 내 손상 그리고 혈종 제거를 위한 개조술 쭉 밑에까지 어떻게 보면 뭐 뇌혈관 질환이나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분류 코드와 거의 흡사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본인 부담금 5%만 납입을 하시면 되고 95%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본인 부담금 산저특례 심장 질환의 한번 질병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심장의 양성심내물, 그리고 류마티스 열, 그리고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병, 그리고 폐순환의 질환, 그리고 기타형의 이제 심장병, 여기 밑에 보시면 대동맥류, 그리고 대정맥 혈관의 선천기형,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95% 지원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험 같은 경우도 진단금을 받으려면 질병 코드가 딱 이렇게 부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 희귀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그리고 암 같은 경우 그리고 산저특례 제도에 대해서 95% 지원을 받으시려면 질병 코드에 해당이 돼야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수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가에서부터 밑에 저까지 다 있는데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도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건강보험 의료보험공단에 다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1번에 동맥관이나 2번에 심장 창상 봉합술 그리고 동맥관 개조
폐쇄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마인드라는데요. 또 타에 보면은 판마 성형술 그리고 인공 판마 치환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95%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95% 어떻게 지원을 받냐면요. 일단은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을 하세요. 방문이나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산정특 내에 등록 통보를 뭐 이메일이나 SMS 문자로 통보가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산정특 내 제도를 신청한다. 두 번째는 일단 요양기관에 제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대에 송신을 해가지고 신청이 된다는 점. 근데 대부분 바로 제가 병원에 가서 신청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신청을 해도 좀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병원비를 일단 제가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그 제도에 이제 적합하다 통보를 받으면 95%를 다시 환급을 해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병원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정특례 제도에 이제 적합이 되면은 본인 부담금은 5%만 내면 되고요. 95%는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솔직히 본인 부담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비가 1,000만 원 났으면 산정특례 제도에 이제 적합이 되면 950만 원의 지원을 받고 달랑 50만 원만 이제 병원비를 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50만 원도 개인 실손보험에서 있으면 거의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중증 환자나 아니면 정말 중대 질환에 걸렸다 할지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본인 부담금이 안 들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지원서 신청서는요. 제가 여기에 그림에 나왔다시피 뭐 세대주나 그다음에 수급원자, 성명, 뭐 피보험자죠. 피보험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진료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암이냐 아니면 기타 산정특례 질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신 다음에요. 밑에 작성을 하셔서 시장 군수나 아니면 구청장에 의해서 그쪽에서 이제 해당 뭐 구청이나 이런 데에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산정특례 신청서는요. 각 시, 각 도마다 조금씩 양식이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샘플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암 환자, 그리고 희귀 난치성, 그리고 중증 화상, 그리고 결핵 이런 부분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구청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대신해서 신청을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일정의 소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만약에 좀 5%가 본인 부담금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개인 실손보험 지금 누구나 가입이 되었잖아요. 지금 5천만 국민 중에 거의 4천만이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100%, 90%, 현재 단독 실손 80% 이렇게 되는데 일단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중에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이죠. 공단 부담금 급여 부분은 빼고요. 본인 부담금 B와 그 다음에 전체 비급여 B와 C 금액이 병원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전액 다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 때까지는 100%, 그리고 2012년도, 그리고 현재, 그래서 100%, 90%, 80%에 따라서 이제 B와 C,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함께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일단은 본인 부담금도 있으니까 통원비와 그 다음에 입원 시에 100%냐 90%냐 80%냐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차감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증 환자나 암 환자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중증 화상, 결핵, 중증 외상 등 여러 질병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신청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실손보험으로 냈던 병원비를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면 냈던 병원비를 95% 환급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연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었으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보험사로 다시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병원비를 냈고 내가 공부를 해서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병원비를 할인받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로 안 냈으니까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계속 반환을 안 해주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과연 다시 반환을 안 해주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 협박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금받는 보험금을 다시 안 주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적으로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걔도 반환 못해준다고 따지니까 이를 인정하듯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본사에서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죠. 일회성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줄 필요도 없고요. 정당한 보험금을 받은 것이니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중증환자 3년 특례제도와 자격 조건 그리고 혜택, 실손보험의 중복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